자, 이제 16장에 근로자 참여 협력 진행하는 법률로 보도록 할게요. 노사협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 규모가 30명 이상이 되면은 노사협의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노사협의의 제도의 연역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연역이 중요하지 않은데, 노사협의에는 가끔 연역이 문제가 나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첫 번째, 63년도에. 63년도에 이제 노동자법에서 노조법에서 노사협의를 규정을 했고요. 나중에 아예 노동자법에 노사협의가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냐? 노조가 아닌데. 그래서 노사협의를 빼가지고 80년도에 아예 노사협의법이라고 하는 개별 법률로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 바꿔서 97년도에 야, 이 노사협의 좀 기능을 가지고 이름 만들자 그래서 근로자가 참여하고 협력승인하는 그런 법이다라고 해서 법률을 개정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자, 노사협의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연역을 가지고 있다 하나 기억하시고요. 노사협의에 이 가장 중요한 노조와의 차이가 뭘까요? 노사협의에는 헌법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노조는 헌법상의 단체 행동권에 기반하고 있죠. 단결권, 단체 행동권, 당대 행동권. 노사협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뭘 못해요? 노사협의는 협의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파업은 못합니다. 노조는 결렬되면 파업할 수 있죠. 하지만 노사협의는 파업 못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하나의 목적은 아예요.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에요. 노사협의 목적은 서로 간에 잘해보자는 거예요. 서로 간에 협력해가지고 잘 키워보자. 이게 목적이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은 파일을 나누자는 겁니다.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해가지고 좋은 게 나오면 우리가 더 가져가겠다. 이게 노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다르니까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역규칙을 불리하게 바꾸려고 합니다. 누가 정해야 되는 거죠? 과반수의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노사협의에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노사협의에는 원래 그런 기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447쪽에 그 판례를 보시게 되면 노사협의회가 동의했어요. 불리한 변경에 대해서. 그때 판례에서는 노사협의회는 원래 그런 권한이 없다. 노사협의회는 잘해보려고 만든 기구인데 왜 이런 거 동의하냐? 이거는 효력이 없는 거다. 그런 내용들로 규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만드는 내용들을 쭉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장이 만들어야 될까요? 448조로 와요. 448조. 바로 위에, 맨 위에,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상시 30명 이상이겠죠, 그죠? 30명 미만은 만들 의무가 없어요. 30명 이상. 그리고 원래 노사협의회는 141 노사협의회예요. 그러니까 노조는 복수로 될수 있죠, 그죠? 하지만 노사협의회는 141 노사협의회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 우리 회사가 부산, 서울이 있고 부산에 하나의 사업장이 있다 그때는 부산 사업장에도 노사협의회 하나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141 노사협의회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럼 노사협의회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노사협의회는 이렇게 구성돼요. 여기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근로자 위원. 여기가 사용자 위원. 동수. 같은 수여야 돼요. 3인 내지 10인으로. 자,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에서 각각 간사 한 명씩 뽑습니다. 간사 한 명. 간사 1, 간사 1. 그 다음에 이게 의결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의결은 각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돼요. 의결할 때는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다음에 모인 사람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의결이 돼요. 그러니까 각 위원의 과반수 출석하고 왜냐하면 과반수가 아니면은 이게 한쪽만으로 설립할 수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곤란하니까 일단은 과반수가 나와야 되고 모였으면 과반수가 다 모여 이 과반수와 이 과반수가 나왔으면은 모인 사람의 3분의 2가 찬성하면은 의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에서 의장을 둬요. 협의회 의장 있겠죠? 의장. 의장은 선출합니다. 호선합니다. 의장 호선. 위원 중에서 호선을 내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근로자 위원은 누가 될까요? 근로자 위원? 이 경우는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있는 경우랑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없는 경우랑 다릅니다.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 대표자가 당연직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노조가 위촉합니다. 노조가.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 대표자가 당연직 더하기 노조가 위촉을 합니다. 과반사회는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조가 없는 거죠. 그죠? 그때는 근로자들이 선출을 해요.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거기에 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노사회비는 어느 정도는 그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돼요. 의장 있습니다. 안가래 이번 의장 선출합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한 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의장이 한 명이 필요는 없거든요. 공동의장으로 할 수도 있다. 간사 한 명씩을 각각 둔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3년이고 임할 수 있어요. 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임기 끝났으면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계속 직무를 담당해요, 이게요. 후임자 될 때까지는 계속 직무를 담당한다. 당연한 뭐 그런 내용이에요. 노사회 협의회 위원들 신분은 뭘까요, 신분? 449쪽에, 나, 비상임 무보수입니다. 비상임 무보수. 상임 안 해요. 비상임 무보수. 그러니까 이제 억울할 때 많겠죠, 그죠? 아니, 협의회에 출석을 한다고 해서 일 안 했다고 임금 까는 거 안 되겠죠, 그죠? 협의 출석하는 시간은, 예, 근로한 것을 봐서, 이제 돈 줘야 됩니다. 두 번째 문단. 협의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노사협의 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예,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양으로 4번. 사용자의 의무는요, 근로자위원회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개입하지 마, 이거예요. 그리고 또 잘 나오는 게 그 밑에 줄이에요. 사용자는 근로자위원회 업무를 위해서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돼요. 장소 사용 등의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노사협의회가 하는 게 뭘까요? 역할이 있겠죠, 그죠? 역할이. 노사협의회는 회의입니다. 그럼 회의를 해야겠죠? 회의는 이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눠질 겁니다. 정기회의는요. 노조의 총회는 1년에 한 번이었죠. 정기회의가. 그런데 노사협의회는 3개월에 한 번. 자, 1번 노사협의회의, 양가로 1번 정기회의.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회의 소집권자는 의장이 됩니다. 그럼 의장은 이제 회의 소집을 하고요. 만약에 노사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상을 밝혀가지고 소집을 요구하면은 의장은 따라야 돼요. 이제 임시회의를 요구하게 되면 그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명이 찬성해야 된다고요? 의견 우수는 양가로 3번,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가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맞죠? 450쪽에 양가로 4번, 회의는 공개합니다. 공개하지만 협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양가로 6번,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합니다. 그러면요, 이 협의에서 어떤 걸로 도대체 회의를 하는 걸까요? 세 가지예요. 하나가 보고합니다. 두 번째가 협의합니다. 세 번째가 의결합니다. 그 문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중 보고사항은, 다음 중 협의사항은, 다음 중 의결사항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협의사항이 제일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사항과 의결사항만 외우시면은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협의사항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종의 투명 경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고를 해야 돼요, 이게. 노사협의에서 근로자위원에게 뭐를 보고하는 거냐. 450쪽에 양가로 2번.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 2번.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 3번. 인력계획. 4번.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 이 사항들을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됩니다. 이거 설명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할까요? 양가로 4번, 사후에 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0쪽에 2번, 협의사항. 자, 협의사항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이 아닌 것이 협의사항이다. 그렇게 하시고, 양가로 3번을 바로 올게요. 양가로 3번. 자, 협의사항과 의결사항은 자료를 좀 미리 줘야겠죠, 그죠? 협의하기 위해서는. 의결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미리 줘야겠죠. 그래서 사전에 자료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자료가 영업상의 비밀이라든지 개인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뭐 이걸 알려줄 의무는 없어요. 3번 의결사항입니다. 이건 의결을 해야 돼요. 보고가 아니고. 의결사항은 뭐가 있는 거냐. 뒤로 가서. 양가로 2번 내용입니다.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2번. 예,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번,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번, 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 5번, 각종 노사공동위원회 설치입니다. 제가 옛날에 올 때는 이제 교복 사내 고충위원회 했는데, 이제
제가 교복을 너무 입고 싶어요. 이제 근데 산에서 못 입게요. 그래서 고충이 있어요. 그래서 산에 교복 산해 고충 위원회에서 이제 의결했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 의결 사항도 하나 외우시고요. 자, 의결됐으면 양가로 4번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의결했으면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 그런데 요 문제가 있죠. 아, 이 노동조합은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합의가 안 되면은 파업을 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합의가 안 되면은 의결 안 되면 파업을 못해요, 이게요. 그럼 끝나야 돼요, 여기서는요. 끝나야 되다 보니까 중재가 필요합니다. 근데 중재가 법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법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양가로 5번입니다. 양가로 5번. 임의중재. 나. 임의중재 내용. 동그라미 1번. 임의중재 대상.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결을 못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의결을 했는데 의결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그때는 근로자유형과 사용자유형이 서로 간에 합의해서 첫 번째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노동위원회에다가 중재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그 밖에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재를 받으면 협의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건 파 못하니까 저는 이 단계에서 끝나야 돼요. 끝나야 되니까 이런 중재하는 것들 허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53쪽에 고충처리제도. 너무나 아름다운 제도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예요. 고충을 처리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고충처리위원을 둬야 돼요. 위원을요. 위원. 몇 명을 둘까요? 양가로 1번 구성의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이 고충처리위원을 둬야 됩니다. 상시 30명 이상. 그리고 몇 명이냐? 3명이에요.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만약에 회사에 노사협의회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을 하고요.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사용자가 그냥 위촉합니다. 위촉해요.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사업장에도 있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있는데 누군지 모르는 거죠. 고충처리가 있으면은 청취합니다. 청취하고 나서 10일 안에 우리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해줘야 돼요. 통보해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처리 못하겠다. 고충처리위원회 보니까 야 이건 우리가 처리할 사항이 아닌 거다. 그때는 노사협의회에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노사협의 아까 어떤 게 있었냐면 의결사항 중에 하나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제 의결하지 못한 사항이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에 의결사항을 붙여가지고 처리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문제 하나 풀고 이제 마지막 시간 들어갈게요. 좀 시간 애매하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458쪽에 노무사 2008년도 문제 보겠습니다. 458쪽에 노무사 2008년도 문제 볼게요. 자, 1번, 30명 위한 사업장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맞아요. 2번,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3명 이상 10명 이하 맞습니다. 3번,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노동중노위원장이 아니고요. 노동부 장관이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렸고. 4번,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회원은 사업장의 대표자와 사업장의 대표자와 위촉하는 자로 구성이 됩니다. 맞아요. 만약에 5번은요, 노조가 있으면은 노동조합 대표자와 그 노조가 위촉하는 자로 근로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예, 봤죠,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끊고 들어갈게요.